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날, 4월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4월이 시작이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이 줄어들고 다 사라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는 어, 주 정부에서는... 모이는 일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열명 이상 절대 모이지 않도록 또 가능만 하다면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가 안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또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면서 그렇게 대가 안에 머무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안에 머물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이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잠시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31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랑 교우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한 은혜로 찾아오시며 기도에제목의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새벽 사랑하는 최정 목사님을 세우시고 진리 말씀을 증거할때 우리 하나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매 순간 순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온 가족 함께 있을 때 주의 영이 깊이 함께 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다 맡겨드리고. 사랑 교우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스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아래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여 쓴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겉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중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스위원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화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정 모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외식적인 신앙이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입니다. 제가 학생부 회장을 할때 겨울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있었던 부끄러운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수련회 기간 중에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 기도실 들어가고 그 옆에 방에 제가 친한 저랑 친한 제 친구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제 옆방에 있는 그 친구의 그 개인 기도실 앞에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질수 없지. 내가 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하 도로 들어갔습니다. 도로 들어가서 아까 했던 기도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이제는 내 친구 좀 들으라고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아 이제 됐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오래 기도하 기도하네 내가 질수 없지 하고 또 들어갑니다. 제가 또 다시 이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까 했던 기도 또 다시 처음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크게 좀 제대로 들어보라고 더 크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하다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더 이상은 못 하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가야지 하고 내가 졌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딱 돌아왔는데 여태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 친구가 그 숙소에 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간식을 먹고 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똑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라보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외식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닌 진실되고 전심을 다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 주님. 다윗이 고백한 내 주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두 가지 정도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38절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의 율법 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은 유대교, 어, 종교 지도자로서... 당시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38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면 그냥 가만히 서있어도 사람들 눈에 확띄게 돼있는데 그긴 옷을 입고 시장을 거닐고 돌아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좀 봐달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저기 서기관이 지나가시네. 당시에 높은 신분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기관이 지나가면 옆으로 달려오죠. 그래서 서기관님 나오셨냐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 서기관은 그런 인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뿐만 아니라 대우받는 것도 좋아하고 좀 상석에 앉는 것도 매우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있어서 좀 경건해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악행을 저질렀던 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40절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삼킨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등쳐먹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과부를 등쳐먹은 사람, 그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부나 혹은 어린이들은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경건한 척하면서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부도덕을 행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기도할 때는 길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기, 서기관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의 어, 실력을 뭐로 판단했냐면 기도를 얼만큼 길게 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저 서기관님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너도 나도 알것 없이 어 기도를 길게 합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시장 한번 한복,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 보란 듯이 아주 길게 길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믿음을 아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 하번절 보시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과부가 드린 이두 렙돈을 어떤 그 헌금 생활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그 화폐 형태는 뭐 비율로 돼 있는 어떤 지폐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어 동전 모양으로 된 어떤 주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어, 철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팔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 뺄수 없다 그래요. 그냥 헌금을 막 가지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자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소리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부자가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동전을 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봅니다. 아까 전에 헌금을 했는데 계속 돈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야저 사람은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헌금을 할때 보란듯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두랩돈 헌금합니다. 이두 랩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삭신 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한끼 정도 식사할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어, 이두 랩돈 가진 이 과부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합니다. 남이 볼까봐 좀이두 랩돈 헌금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과부 이 둘이 낸 헌금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했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소개할 때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두랩도는 생활비 전부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끼니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랩도는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이거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생계비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단지 두 랩돈이지만 모든 사람보다 풍족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과부가 자신의 생계비 전부인 이두 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보면 이 과부의 삶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과부의 이두 렙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헌금을 많이 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혼란과 혼선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과 하루하루의 소식들이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믿음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누리게 어,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금주의 어, 오늘의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다 하시면더 감사하겠습니다. 어, 버지니아에 락다운이 선포되었습니다. 어, 서로의 안전과 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락다운이 선포되었지만 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발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여러 사람들의 그 헌신적인 의료진들 그 가족들 주님께서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로 치료하는 또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또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여호수아 선교사님 또 김신혜 선교사님 또 동남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팀이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